자, 균형점 이동까지 봤고, 네, 균형점 이동에서 가장 중요한 거예요. 이거 시험 문제 100%. 자, 수요곡선과 공급곡선이 완전 탄력적, 완전 비탄력적 이런 말이 나오네요. 완전 탄력적인 것과 완전 비탄력. 아직 탄력성은 배우지 않았지만 오늘은 잠깐 탄력성에 대해서 소개만 시켜줄 거예요. 근데 어쨌거나 완전이란 말이 나왔어요. 완전. 완전 탄력적이다. 완전 비탄력적이다. 이렇게 완전 탄력적, 완전 비탄력. 이럴 때 이제 우리가 암기해야 되는데 완전 비 내린다. 완전 비 내리면 하늘에서 이렇게 내리잖아요. 이렇게 내리죠. 그 무슨 선? 수직선이라고 열 거예요. 수직선. 완전 비탄력 수직선. 자, 이건데. 자, 완전 비탄력 곡선은 수직선이에요. 옆에다가 이제 완전 비탄력 옆에다가 이렇게 그림 하나만 이렇게 수직선 이렇게 그리면 돼요. PQ 적고 수직선은 완전 비 내린다 수직선 이렇게 하나 그려놓으면 되고. 자, 이거 한번 해석해 보죠. 자, 우리가 이제 선이라는 건 점들이 모여져서 선을 이루고, 그러면 완전 비탄력인 이 수직선, 그러니까 완전 비 내린다 이렇게 해석해서 머릿속에 수직선을 얘기하고 모양은 이렇게 생겼고, 그러면 여기 있는 점들이 올라가거나 내려갔다 할 수는 있겠죠. 그래서 가격이 올라가거나 내려갈 수는 있어요. 가격은 무한대로 올라가거나 내려갔다 할 수 있는데, 여기 있는 점들이 좌측으로나 우측으로 갈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자, 이 말을 해석할 수 있어야 돼요. 이 수직선에 있으면 무조건 좌우로 점들이 이동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양이, 좌우로 움직이는 건 양이죠. 양이 감소도 안 되고 증가도 안 돼요. 이 말을 다시 우리가 얘기한다면 양이 변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변할 수 없어요. 그럼 양이 변하지 않는다를 한자로 뭐라고 한다? 불변이라고 해요. 이걸 다른 말로 일정이라고도 해요. 다른 말 또 하나를 쓰기도 해요. 고정됐다라는 말도 변하지 않는 거예요. 고정됐다. 같은 말이죠. 고정되었다. 자, 그래서 중요한 건 완전 비탄력이면 뭐가 변하지 않는 거예요? 양이 변하지 않는 거예요. 이게 이제 핵심이에요. 완전 비탄력이면 양이 변하지 않는 거다. 자, 이걸 이제 그냥 외우면 또 금방 까먹어요. 머릿속에 우리가 이해라는 게 있었어요. 경제론은 이해 단원이라 그랬어요. 수직선을 떠올린다라면 수직선을 딱 그렸을 때 올라가거나 내려갔다는 할 수 있어요. 근데 뭐가 안 되는 거예요? 좌우로 움직이지를 못해요. 좌우로 움직이는 건 뭘 얘기한다? 양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양이 불변이다. 감소 증가가 안 된다. 변하지 않는다. 이걸 다시 말로 바꾸면 변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양이 변하지 않는다. 이게 중요한 또 얘기예요. 변하지 않는다. 변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양 변화가 없는 거예요. 중요하게 이따가 사용할 거예요. 양 변하지 않는다. 자, 근데 양은 0일까요? 0은 아니죠. 여기가 0이에요. 여기가 원점이 0이가. 여기가 0인데 얘는 0이 아니잖아요. 만약에 이 곡선의 보습이 얘가 100이라고 써있다 해보죠. 그럼 양은 언제나 얼마예요? 100이에요. 양은 언제나 100이에요. 가격과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가격이 10원이든 뭐 50원이든 100원이든 만원이든지 간에 가격이 얼마든지 간에 무조건 양은 얼마? 100이에요. 그럼 양은 얼마로 일자한 거예요? 100으로 일자한 거예요. 이걸 이제 우리가 함수식을 쓸 건데 이 함수식이 독특해요. 원래 우리가 아까 함수식 균형에서 이렇게 봤어요. 뭐 P는 100 마이너스 뭐 Q 이렇게, 또는 Q는 200 마이너스 3P 이렇게 PQ가 같이 있는 함수식을 쓰는 것이 일반적인데, 얘는 완전히 들어가 있는 건 그렇지가 않아요. 얘는 가격과 상관없이, 이렇게 써보죠. 가격과 상관없이 라고 나왔어요. 가격과 상관없이 언제나 양은 얼마? 100. 가격과 상관없다는 건 가격이 함수식에 들어갈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얘가 얼마든지 상관없으니까. 그럼 얘의 함수식은 Q는 언제나 얼마? 100. 이걸로 끝나요. 이렇게 쓰는 함수식이에요. 그래서 Q는 숫자. 이렇게 끝나는 함수식은 완전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럼 다시 한번 얘를 이제 읽을 줄 알아야 돼요. 이런 함수식이 나왔대요. Q는 100이다. 이걸 이제 읽을 줄 알아야 돼. Q는 뭐예요? 양. 은 언제나 100이잖아요. 여기 가격이 없어요. 없다는 말은 뭐예요? 가격과 상관없이 양은 언제나 얼마로? 100으로 뭐하다? 일정하다를 얘기하는 거예요. Q는 양은 언제나 100으로 고정되었다, 일정하다, 100으로 변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양이 변하지 않으니까 무슨 선? 무슨 선?
수직선이에요. 좌우로 움직이지 않는 거. 이 수직선을 뭐라고 한다? 완전 비탄력 곡선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완전 비탄력. 이건 시험 문제 100%예요. 100%. 자, 그래서 다시 넘어가면 이렇게 나왔어요. 자, 완전 비탄력적인 곡선은 완전 비 내리니까 무슨 선? 수직선. 자, 그러면 수직선은 이렇게 생겼으니까 얘가 PQ니까 얘는 좌우로 움직이지 않는다를 머릿속에 해석해야 돼요. 이만큼을 떠올려야 돼요. 아, 그러면 양이 변하지 않는다. 양이 언제나 뭐하다? 일정하다, 불변이다, 변하지 않는다죠. 자, 그러면 함수식은 양은 0은 아니에요. 0은 아니고 이게 만약에 100이라고 쓰여져 있다라면 50일 수도 있고 200일 수도 있고 뭐 300일 수도 있지만 100이라고 쓰면 양은 언제나 얼마예요? 100. 이 함수식은 Q는 얼마? 100으로 끝나요. 그냥 Q는 숫자라는 형태예요. 이런 함수식이 Q는 숫자, P는 숫자라는 건 완전만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Q는 숫자 나오면 이걸 읽어야 돼요. 자, 이게 P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럼 가격과 상관이 있다? 없다? 상관없어요. 가격과 상관없이, 무관하게 없이 양은 언제나 항상 얼마로? 100으로 뭐하다? 일정하다를 얘기하는 거예요. Q는 100이라는 의미가. 자, 이제 수직선 배웠으니까 수평선도 배워야죠. 수평선도. 자, 그러면 이렇게 보죠. 수평선. 자, 얘를 보니까 수직선이 완전 비탄력이니까 당연히 완전 비 내리는 건 수직선. 완전 탄력이면 그러면 수평선이겠죠. 수평선이라고 떠올리고 수평선을 해석해보죠. 자, 그럼 여기 있는 점들이 좌우로는 움직일 수 있어요. 좌우로 움직인다는 건 양은 감소 증가는 할 수 있는데 올라가거나 내려가지 못하죠. 이 말은 무슨 얘기예요? 가격이 상승도 하락도 안 한다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해석하면 가격은 변하지 않는다. 한자로 불변, 가격은 일정, 가격은 고정되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가격은 0일까요? 0은 아니죠. 여기가 0이니까 0이 아닌 다른 값에 있잖아요. 만약에 얘가 200이라고 해보죠. 200. 그럼 양이 얼마든지 간에 가격은 언제나 얼마? 200이에요. 그럼 얘 함수식은 어떻게 쓸까요? P는 200. 이걸로 끝나요. 이렇게 끝난다는 얘기는 이 말에 양이 없죠. Q가 없죠. 그럼 Q와 무관하게 가격은 언제나 얼마로? 200으로 일정하다, 불변이다, 고정되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우리가 함수식을 PQ가 같이 없는 함수식이 있어요. P는 숫자 또는 Q는 숫자 이렇게 쓰여지는 함수식이 나오면 이건 뭘 얘기한다? 완전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완전이 들어가 있으면 무조건 딱 가격과 양 중에 하나 고정시키는 거예요. 자, 이때 이제 다시 한번 정리하면 완전 탄력이 나왔다. 완전 비탄력이면 수직선이니까 완전 탄력이면 수평선. 그럼 수평선을 머릿속에 떠올려야 돼요. 이걸 머릿속에 떠올리는 연습을 해야 돼요. PQ가 있을 때 수평선이야. 그러면 올라가거나 내려가지 못하는 거지. 그럼 뭐가 변하지 않는다? 가격이 변하지 않는다. 일정하다, 불변이다. 얘가 만약에 100이라고 쓰여져 있다라면 언제나 가격은 얼마? 100. P는 100 이렇게 쓴다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읽어나갈 때는 뭐라고 읽냐면 Q가 없으니까 Q와 양과는 무관하게 가격은 언제나 100으로 일정하다, 고정됐다 이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그러면 또 이렇게 반대로도 해석할 수 있어야죠. 이렇게 나오면 P는 100이야? 가격은 언제나 100으로 일정해? 그럼 가격이 변하지 않는다는 얘기잖아? 그럼 수평선이고 이걸 뭐라고 한다? 완전 탄력적인 곡선. 좌우로 왔다 갔다 할 수 있게 어떻게 나오든지 간에 이게 나와도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야 되고 이게 나와도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야 되고 이게 나와도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야 돼요. 가장 중요한 내용이에요. 기본적이고 가장 중요한 거. 출발은 여기서 시작하는 거죠. 완전 비탄력 하면 완전 비 내린다. 무슨 선? 수직선. 수직선을 딱 떠올리고 이제 이해해 나가야 돼요. 수직선은 좌우로 움직이지 않는다. 뭐가 일정하다? 양이 일정하다. 양은 0은 아니고 어떤 값으로 고정되어 있으니까 Q는 숫자 이렇게 쓰여져 있는 함수식 나오면 이건 완전 Q는 숫자면 완전 비탄력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야 돼요.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고 기본이에요. 자, 얘를 바탕으로 해서 이제 우리 균형점 이동을 한번 해석해 볼게요. 자, 보죠. 이렇게 나왔어요. 네 가지가 나왔는데 오타가 있어요. 여기에 4번이라고 했는데 3번이라고 써져 있네요. 자, 한번 보죠. 자, 수요 곡선이 완전 탄력적이고 여기에 공급이 증가하는 경우 이렇게 나왔어요.
자, 완전 탄력적이 나왔어요. 완전 나왔으면 딱 지문에서 완전 나오면 답이 될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완전 나오면 딱 신경 써서 봐야 돼요. 출제자가 좋아하는 내용이니까. 완전 탄력이니까 무슨 선? 수평선. 뭐가 일정? 가격이 일정해요. 무조건이에요. 얘가 나왔고, 자, 얘는 수평선으로 가만히 있고 얘가 증가한다라고 나왔었는데 완전 탄력 나오면 무조건 가격은 일정해요. 그래서 무조건 가격은 일정이라고 무조건 결론 지을 수 있어요. 자, 그러면 가격은 정해졌으니까 이제 양을 정하는 건 뭐냐면 움직이는 거, 변한 게 양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증가니까 양은 증가, 이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이걸 그래프로 한번 그려보죠. 자, 수요 곡선이 있는데 이 그래프는 여러분 문제 풀 때 그래프를 그려서 풀라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문제 풀 때 그래프로는 문제가 안 나와요. 말 문제로 나오는 거니까 말로 해석할 거고 그래프 제가 그리는 건 이해를 돕기 위한 거예요. 자, 이렇게 나왔을 때 얘가 T라고 썼어요. 뭐? 수요. 수평선이니까 뭐? 완전 탄력적인 곡선이라고 해석할 수 있고 이게 이제 공급 곡선을 그려야 되겠죠? 자, 공급이 증가했는데 공급 곡선은 오른쪽이 올라가 있는 공급 곡선이라고 그려야 돼요. 자, 얘가 이제 증가했대. 그럼 곡선이 어느 쪽으로 간 거예요? 우측으로 간 거죠. 이렇게 증가했어요. 우측으로 갔어요. 그럼 여기 있는 점이 여기로 갔다는 얘기죠. 그럼 가격은 변해요? 안 변해요? 안 변해요. 가격은 일정해. 근데 양은 증가. 이걸 이제 말로 이렇게 해석한 거예요. 이걸 그려서 문제 푸는 게 더 중요한 게 아니라 이렇게 빠르게 푸는 게 더 우리는 필요한 거예요. 합격을 위해서. 다시 보죠. 두 번째. 자, 수요가 완전 비탄력이라고 나왔네. 완전 비 내린다 이렇게 나왔어요. 그럼 무슨 선? 수직선. 수직선이면 좌우로 움직이지 않으니까 뭐가 일정? 양이 일정. 무조건이에요. 그래서 얘는 양을 무조건 일정하게 만들어요. 자, 그러면 이제 양은 정해졌으니까 가격을 변화시키는 건 변한 거가 얘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자, 그러면 공급 감소했으니까 가격은 어떻게 변했냐라고 했을 때 귀해지니까 가격은 상승 이렇게 되겠죠. 가격 상승. 이것도 한번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죠. 자, 이렇게 있을 때 자, PQ가 있을 때 수요 곡선이 D라고 나와 있는 게 수직선. 완전 비탄력이에요. 그럼 얘는 양이 일정하죠. 여기서 이제 공급이 감소했어요. 오른쪽에 올라가 있는 곡선이 공급 곡선인데 이렇게 생긴 것이 공급 곡선인데 얘가 감소했죠. 감소했으니까 곡선이 어느 쪽으로? 좌측으로 이렇게 이동해야 돼요. 이렇게 이동했다고 했을 때 그럼 여기 있는 점이 여기로 간다는 얘기죠. 그럼 가격은 뭐 했다? 상승. 양은 좌우로 움직이지 않았어요. 그래서 양은 일정, 가격은 상승. 이런 결론이에요. 자, 여러분이 잘 볼 때 이 그림을 그려서 해석하는 게 쉬울 것 같아요. 이걸 보는 게 말로 푸는 게 쉬운 것 같아요. 말로 풀어야 돼. 이게 훨씬 빠르고 이게 우리는 문제는 이렇게 출제가 되니까 그래서 이건 내가 이해 좀 하고 싶을 때 이런 모습이었구나 라고 이해를 돕기 위한 가정이지 문제 풀 때 그래프 그려서 푸는 거 아니에요. 다시 한번 보죠. 세 번째. 자, 수요 증가하고 공급이 완전 탄력적이다 라고 나왔어요. 그 완전 나왔으니까 얘는 무슨 선? 수평선. 뭐가 일정? 가격 일정. 무조건이에요. 완전 탄력 나오면 무조건 가격은 일정. 그럼 이제 양을 정하는 건 변한 게 정하겠죠. 증가니까 양은 증가. 이렇게 체크하면 되고 수요 감소 공급이 완전 비탄력 나왔네요. 완전 비니까 수직선 뭐가 일정? 양이 일정. 무조건 양은 일정. 그러면 가격은 얘가 정하겠죠. 수요 감소니까 가격은 하락. 이렇게 정하면 돼요. 여기까지가 균형점의 이동 다섯 가지예요. 아까 우리가 둘 중에 하나만 변하면 변한 것만, 둘 다 변했는데 크게 변했다 그러면 크게 변한 것만, 둘 다 변했는데 변화폭이 제시되지 않으면 알 수 없는 게 하나 있을 거고, 둘 다 변했는데 동일한 폭으로 변하면 알 수 있는데 하나가 변하지 않는 걸로 알 수 있고, 그 다음 마지막으로 완전 탄력, 완전 비탄력 나오면 가격과 양 중에 하나를 딱 고정시켜 놓는 거예요. 일정하게 만들 수 있다. 이때 완전 비탄력 나오면 완전 비 수직선이고 뭐가 일정? 양은 무조건 일정 이렇게 나와야 되고 완전 탄력 나오면 수평선 뭐가 일정? 가격이 일정 이렇게 나와야 돼요. 까먹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머릿속에 이해를 해야 돼요. 수직선이면 여기 있는 점들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할 수 있는데 뭐가 안 돼요? 좌우로 움직이지 못한다는 게 양이 일정한 거예요. 이때 완전 비탄력의 함수식은 Q는 숫자, 완전 탄력적이면 P는 숫자 이걸로 끝난다라는 거예요.
예, 균형점 이동을 배웠고 문제 한번 풀어보죠. 자, 문제 풀 때는 칠판 보고 같이 풀고 책에 있는 문제는 집에 가서 다시 풀 때 답 체크하면서 풀어보는 거예요. 자, 수요 공급이 동시에 변할 때 균형 가격과 균형량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거 이렇게 물어봤어요. 첫 번째 보니까 자, 공급이 불변이고 수요가 감소한다. 불변인 건 볼 필요가 없다. 자, 감소니까 양은 감소. 근데 양은 안 나왔네요. 가격 나왔으니까. 수요 감소니까 안 사니까 가격은 하락. 맞죠? 자, 수요 불변이니까 볼 필요가 없고 공급 증가 이렇게 나왔네요. 자, 증가면 양은 증가. 양 증가 맞고 가격도 체크한다면 가격은 하락. 이렇게 나와야 되겠죠? 자, 3번에 둘 다 변했는데 뒤에 보니까 수요의 증가폭이 공급의 감소폭보다 작다면이라고 나왔어요. 이런 거 잘 봐야 돼요. 출제자가 크다면이 아니라 작다면 나왔죠. 이렇게 학기론의 문제 나올 때는 두 개를 비교하는 게 굉장히 많아요. 얘가 얘보다 크면 작으면 또는 얘보다 얘가 뒤에 게 크면 작으면 이렇게 섞어서 많이 나오니까 꼭 부등호 체크하고 이렇게 두 개 동그라미 치고 부등호 체크하는 거야. 얘가 작다면이니까 이렇게 체크해야죠. 이렇게 체크해놓고 얘는 볼 필요 없고 얘만 따라간다 이렇게 확인해서 감소면 양은 감소, 공급 감소니까 가격은 상승 이렇게. 자, 네 번째 보죠. 자, 둘 다 변했는데 수요 감소폭과 공급의 감소폭이 같다면 이라고 나왔죠. 중요한 거죠. 같다면 폭이 똑같이 변했대요. 자, 그러면 양 감소, 양 감소죠. 그럼 양은 감소됐을 거예요. 양은 감소고. 자, 근데 가격을 보니까 수요 감소면 가격 하락, 공급 감소면 가격 상승. 얘는 하락시켰고 얘는 가격 올렸는데 똑같이 변했대. 그럼 가격은 변하지 않는다. 가격은 불변 이렇게 나와야죠. 가격은 불변. 자, 그래서 문제를 좀 빨리 풀려면 야, 같은 경우라면 둘 중에 하나가 변하지 않는 게 있어라고 떠올리면 실수를 좀 줄일 수 있겠죠. 물론 이제 여기에 변화폭이 제시되지 않으면 둘 중에 하나 알 수 없는 게 하나 있을 거야 라고 떠올리면 또 실수가 줄어들 거고. 다섯 번째 보죠. 자, 수요 감소 공급이 증가하는 경우 이렇게 나왔고 수요 감소폭이 공급의 증가폭보다 작다면 이라고 나왔어요. 작다면 그러면 부등호를 체크하는 거죠. 얘가 얘보다 작다면 이라고 나오니까 얘는 볼 필요가 없고 증가면 양은 뭐다? 증가 나와야죠. 얘가 틀렸네요. 양 증가. 그 다음에 공급 증가면 가격은 하락. 이렇게 나왔어요. 답은 5번이 틀렸죠. 자, 문제 푸는 센스 한번 잠깐 볼게요. 센스. 이건 이 문제가 나오면 하나씩 다 해봐야죠. 다 해봐야 되잖아요. 딱 보자마자 딱 답이다. 이런 게 아니라 하나씩 다 따져봐야 돼. 일일이. 시간이 좀 걸리겠죠. 그럼 출제자가 문제를 낼 때 답을 1, 2번에 놓겠어요? 4, 5번에 놓겠어요? 4, 5번에 놓겠죠. 우리 답을 문제 사신 문제 풀 때 답이 1번, 2번에 많아요? 4번, 5번에 많아요? 아니야. 똑같이 있어. 똑같이. 답은 똑같이 배치되어 있어요. 사신 문제고 50점 나니까 8개씩, 거의 8개씩, 1, 2, 3, 4, 5번이 다 8개씩. 가끔 7개, 9개 하나 있는 경우가 있지만 그러니까 답은 고르게 배치되어 있어요. 자, 그런데 이런 문제를 낼 때 우리가 시간이 걸리니까 출제자의 마음으로 돌아간다라면 답은 1, 2번에 놓는 경우는 이건 진짜 보너스 주려고 할 때. 진짜 이거 진짜 보너스야. 시간도 안 걸리고 보자마자 답이야 라고 할 때. 이건 해석해 보면 고민할 게 없잖아요. 공부했던 거 맞다 틀리다 명확하니까. 근데 이런 문제를 낼 때는 주로 시간을 걸리게 하려고 시간을 모자라게 하려고 내는 경우가 많아요. 특히 얘가 지문이 길게 나올 때는 더 그래요. 그러면 몇 번부터 읽어야 돼요? 5번부터 읽어야 돼요. 너 때문에 내가 시간 더 걸렸어.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확률적으로 봤을 때 이게 훨씬 유리해요. 그래서 아래서부터 읽어보는 게 좋은 거다. 문제 풀 때. 꼭 문제 풀 때 1번부터 읽어야 될 이유가 없어요. 1번이 답이 많지 않잖아요. 답은 고르게 있으니까. 1번부터 읽어 나가다가 기분 좋으면 또 5번부터 읽어 나가다가 또 기분이 좀 애매하면 3번부터 읽어 나가고 이래도 상관없어요. 내 집중력만 가지고 혼동만 안 하면 되니까. 무조건 제가 주구장창 1번부터 80번까지 1번부터 보기 이렇게 읽어 나가는 건 좋은 건 아니에요. 이건 뭔가 형식적인 거고 그럴 이유가 없어요. 하나도. 1번부터 읽다가 5번부터 읽다가 기분 내키면 3번부터 읽다가 이렇게 답을 보면서 이렇게 읽어나가도 괜찮아요. 자, 또 보죠. 8-2번에 자, 균형과 균형량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거라고 나왔고
자, 공급의 감소가 수요의 감소보다 크게라고 나왔으니까 부등호 체크하고 얘는 볼 필요가 없고 자, 감소면 양 감소 맞고 저는 문제 풀 때 그냥 푸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 풀 때 좀 더 신경 써서 5번부터 읽고 싶으면 5번부터 읽어도 돼요. 3번부터 읽고 싶으면 3번부터 읽어도 되고 자, 수요 증가폭과 공급의 증가폭이 동일한 경우라고 나왔죠. 얘가 중요한 거죠. 동일한 경우. 자, 그러면 빠르게 이제 양 먼저 보죠. 양 증가, 양 증가니까 양은 증가. 그럼 이제 가격은 변하지 않을 거야 라고 한번 확인해 보면 수요 증가면 가격 상승, 공급 증가면 가격 하라. 근데 똑같이 변했으니까 올린 만큼 내렸다는 거죠. 그럼 가격은 변하지 않는다, 일정하다, 불변이다 이렇게 놓을 수 있을 거고 자, 3번에 수요 감소하고 동시에 공급이 증가하는 경우 이렇게 나왔어요. 중요한 지문이죠. 동시에와 동일화를 헷갈리면 안 돼요. 얘네가 둘 다 변했다는 거죠. 얘는 둘 다 변했는데 누가 더 많이 변했다, 똑같이 변했다는 변화폭이 주어지지 않았어요. 그럼 알 수 없는 게 하나 있다는 얘기예요. 양 감소죠. 양 증가죠. 그럼 양은 증가요, 감소예요? 알 수 없다요. 바로 볼 때 양은 가격의 변화를 알 수 없는 게 아니라 뭐가? 양의 변화를 알 수 없다라고 나와야 돼요. 가격은 알 수 있어요. 수요 감소는 가격 하라. 공급 증가도 가격 하라. 둘 다 가격 내렸으니까 가격은 내려갔을 거예요. 가격은 하락이고 알 수 없는 건 뭐를 알 수 없다? 양을 알 수 없다라고 해석해야 돼요. 3번. 3번이 틀렸고 자 4번 보죠. 중요하죠. 자 4번, 5번이 중요한 건 얘가 나왔어요. 완전히 나왔어요. 완전히. 완전. 자 완전 비탄력 나왔으니까 완전 비탄력이고 수요가 증가했대요. 그럼 뭐가 완전 비탄력이면 무슨 선? 수직선. 뭐가 일정하다? 양이 일정하다. 무조건이에요. 그래서 양은 무조건 뭐하다? 일정. 이렇게 놓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나머지는 변한 거가 결정했을 거다. 수요 증가면 가격 뭐한다? 상승. 맞네. 체크하고 자 다섯 번째, 완전 탄력이라고 나왔으니까 공급 감소. 그 완전 탄력이면 무슨 선? 수평선. 뭐가 일정하다? 가격이 일정하다. 무조건이에요. 그럼 얘가 가격은 무조건 일정하다. 변하지 않는다를 불변이라고 하는 거죠. 불변, 일정, 고정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맞고. 그러면 양은 얘가 결정했을 거니까 감소니까 양은 감소. 맞네요. 그래서 4, 5번은 맞고. 물론 이제 이건 여러 기출지문에 나왔던 걸 제가 종합한 새로운 문제 유형이고 근데 완전히 나오면 얘를 답으로 쓰는 경우가 사실 많아요. 완전히. 아마 다음 1, 2월 달이나 3, 4월 달의 문제들을 보면 완전 나오면 주로 얘가 답이니까 이것도 이제 문제 푸는 센스예요. 완전 탄력, 완전 비탄력 나오면 중요하잖아요. 그걸 답으로 쓰려는 경우가 많아요. 출제자가. 그러니까 먼저 완전 탄력, 완전 비탄력 먼저 봐도 괜찮아요. 완전 탄력, 완전 비탄력을 먼저 해석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라는 거예요. 균형점의 이동이었고 자, 그 다음에 이제 탄력성으로 넘어가죠. 테마 9, 가격 탄력성. 학개론의 꽃이에요. 가격 탄력성. 네. 학개론의 출발은 여기서부터 시작해요. 가격 탄력성. 학개론이 어려워하는 사람들은 얘부터 몰라요. 몇 년을 배워도 잘 해석 못하는 사람이 사실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얘를 외우려고 하지 말고 지금은 우리 시간이 좀 많은 단계니까 이해가 안 되면 제가 계속 설명해 줄 거예요. 먼저 이해해야 돼요. 가격 탄력성이 뭔지. 탄력성. 일단 보죠. 탄력적이다라는 말이 나왔어요. 탄력성이 크냐 작냐. 탄력성이 크면 탄력적인 거예요. 탄력성이 작으면 비탄력적인 거라고 얘기해요. 탄력적이지 않다라고. 그럼 고무줄 탄력적이에요? 용수술 탄력적이에요? 그게 특징이 뭐예요? 잘 늘어나죠? 잘 줄어들기도 해? 이게 중요해요. 늘어나기도 하죠? 늘어난 다음에 변하지 않아? 줄어들죠? 잘 늘어나고 잘 줄어들죠? 이걸 한 단어로 뭐라고 해? 아, 탄력적이죠? 예. 잘 늘어나고 잘 줄어드는 걸 많이 변하는 거예요. 많이 변하는 게 탄력적인 거예요. 그럼 변하는 건 늘어나는 것만 얘기해요? 줄어드는 것까지 얘기하는 거예요? 같이 얘기하는 거예요. 늘어나는 것도 많이 변하는 거고 줄어드는 것도 많이 변화되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예요. 탄력성이 크다는 건 탄력적인 거고 많이 변한다를 얘기하는 거예요.
많이 변한다는 건 증가만 많이 된다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증가가 많이 되는 것도 탄력적이고 감소가 많이 되는 것도 탄력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증가할 때 10이 증가하는 게 있고 100이 증가하는 게 있어. 누가 탄력적인 거예요? 100이 증가하는 거예요. 줄어들 때 10이 줄어드는 게 있고 100이 줄어드는 게 있어요. 누가 탄력적인 거야? 100이 줄어드는 게 탄력적인 거예요. 이거에서부터 많이 헷갈려요. 증가하는 것만 생각하면 안 돼요. 변화된다는 건 감소되는 것까지 포함되는 거고 탄력적인 건 변화가 많이 된다는 거고 변화는 증가 감소를 모두 포함되는 얘기예요. 자 그럼 보죠. 가격 탄력성. 자 일단 가격 탄력성이 정량적 개념이다 라고 나왔어요. 정량적 개념. 얘가 이제 시험에 나왔던 거죠. 그러면 가격을 정하는 거예요? 양을 정하는 거예요? 양을 정하는 거예요. 양을 정하는 개념이에요. 그럼 생각해보죠. 가격 탄력성은 가격이 얼마나 탄력적인 걸 보는 거예요? 양이 얼마나 탄력적인 걸 보는 거예요? 양이에요. 이게 핵심이에요. 양이 얼마나 변하는지를 정하는 개념이에요. 양을 정하는 개념이에요. 이때 가격이란 말이 들어갔잖아. 이제 가격은 원인이에요. 그래서 이 가격 탄력성이란 말은 가격에 의해서 숨겨져 있는 말이 뭐냐면 양이 얼마나 탄력적으로 변하냐를 얘기하는 것이 가격 탄력성이에요. 그래서 탄력성은 경제론에서는 가격이 중요해요? 양이 중요해요? 양이 중요해요. 양이 얼마나 많이 변할 거냐를 얘기하는 게 가격 탄력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때 원인이 가격일 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원인이 소득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소득 탄력성도 있어요. 이건 무슨 얘기냐면 소득에 의해서 뭐가 양이 얼마나 탄력적이냐 볼 때는 소득 탄력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앞에 쓰여진 건 원인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 탄력성에 숨겨져 있는 의미는 뭘 정하는 개념이다? 양을 정하는 개념이에요. 정성적 개념이라고 하면 안 돼요. 즉 성질을 정하는 개념이 아니라 양을 정하는 개념이다라는 거야. 정량적 개념이에요. 자 보니까 가격 변화율에 따라서 양이 얼마나 변화되는지를 자 얘에 따라서 얘가 원인이에요. 따라서 뭐가? 양이 수요량이나 공급량이 얼마나 변화되는지의 비율을 얘기한다라고 나왔어요. 이게 만약에 공급량을 얘기할 때는 공급의 가격 탄력성, 수요량을 얘기할 때는 수요의 가격 탄력성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공급은 나중에 차차 배울 거니까 수요를 중심으로. 자 결론은 가격에 따라서 뭐에? 양의 변화를 구분하기 위한 개념이다 라고 나왔어요. 양의 변화를 구분하기 위한 개념이다 라는 거. 자 그럼 이제 우리가 기초 지식이 필요해요. 이제 분수에 대한 개념도 필요하고 보통 이제 우리 중학교 때 수학을 배웠죠. 1차 방정식 배웠죠. 그런 거 배웠잖아. 아 너무 어려운 얘기를 썼어. 아, 죄송해요. 어찌됐거나 이렇게 있다고 해보죠. a분의 p라고 있었어. 이거 읽을 때 뭐라고 읽어요? A분의 B, 야 너 유치하게 왜 그래? 라고 하지 말고 잘 들어보고 처음 보는 사람들은 잘 새겨 들어야 돼요. 이런 건 자주 얘기하는 게 아니니까 가장 기초적인 내용이고 가장 기초적인 내용을 내가 또 자주 얘기하면 또 짜증내요. 다른 사람들이. 자 A분의 B죠. 근데 우리 학기론에서는 이렇게 읽지 않아요. A분의 B라고 하지 않고 이걸 뭐라고 하냐면 A에 대한 B의 비율이라고 얘기해요. A에 대한 B의 비율. A에 대한 B의 비율이라고 얘기해요. 이렇게 읽어요. A에 대한 B의 비율. 자, 한번 생각해보죠. A와 B가 둘 중에 하나가 원인이고 결과가 있어요. 원인, 결과가 있어요. 이때 보니까 이 문장을 봐봐요. A에 대한 B의 비율이래요. 원인이 A일까요? B일까요? A예요. 얘가 원인이에요. 원인에 따라서 B가 뭐예요? 결과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학자들이 특히 과학에서 쓸 때 뭐분의 뭐 비율을 쓸 때는 항상 원인을 분모해 결과를 분자해 놓는 거예요. 이걸 수학에서 조작변인, 종속변인 이렇게 중학교 때 배웠어. 죄송해요. 또 어려운 얘기해서 어찌됐거나. 얘가 원인이고 얘가 결과를 얘기하는 거예요. 물론 항상 원인 결과가 있는 건 아니고 원인과 결과로 해석될 수 있는 경우에 비율을 쓴다라면 원인은 분모에 쓰고 결과를 분자에 쓰는 거예요. 얘가 분모, 얘가 분자. 이렇게. 자, 얘를 계산할 때는 어떻게 계산할까요? 만약에 5분의 10 이렇게 나왔어. 얼마? 2죠. 이거 어떻게 계산하냐면 10 나누기 5 이렇게 해서 얼마? 2 이렇게 나오는 거죠. 계산기에다가 이렇게 나오면 10 나누기 5 이렇게 해줘야 돼요. 자, 그러면 뭐를 뭘로 나눈 거예요? B를 A로 나눈 거예요. 그래서 이걸 다르게 해석할 때
B를 A로 나눈 값이다라고도 해석해요. 이렇게 해석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한번 보죠. 우리 학계를 배우면 학계를 좀 어려워하시는 이유 중에 하나가 비율이 엄청나게 많아요. 뭐분의 뭐, 뭐분의 뭐 엄청나게 많아요. 한 30까지 외워야 돼요. 뭐 자연스럽게 외우게 도와줄 거니까. 만약에 이런 게 있어요. 한번 보죠. 아 그냥 이거 하죠. 부채 비율이 해보죠. 자, 부채 비율이 있대요. 얘를 식을 쓸 때 어떻게 하냐면 지분분의 부채 이렇게 쓰는 거예요. 지분분의 부채 이렇게. 이렇게 써요. 이런 비율이에요. 지분분의 부채. 이 부채 배웠잖아요. 동의어가 있죠. 동의어 뭐예요? 부채. 타인자본, 대부액, 대출액, 융자액, 차입액. 빌린 돈을 부채라고 얘기했어요. 지분은 뭘까요? 지분. 내 돈 얘기하는 거죠. 내 돈. 자기 자본 얘기하는 거예요. 이건 빌린 돈 얘기하는 거고. 그래서 부채 비율은 지분분의 부채 써요. 그럼 얘를 이렇게 이제 문장에 낼 때 부채 비율은 이라고 하면서 뭐라고 내냐면 뭐에 대한 뭐의 비율? 지분에 대한 부채 비율이라고 문장에 나와요. 우리 처음에. 또는 뭐를 뭐로 나눈 값? 부채를 지분으로 나눈 값이라고 읽는 거예요. 이렇게 읽어나가요. 이게 이제 기본이에요. 보너스 문제로 나올 때 이런 걸 출제를 많이 해요. 사실 최근에 2, 3년 동안은 안 나왔어요. 근데 만약에 시험지에서 야 뭐에 대한 뭐의 비율이 만약에 두 개, 세 개 나왔다. 야 무슨 비율은 뭐에 대한 뭐의 비율? 뭐는 뭐를 뭐로 나눈 값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면 그 두세 개 중에 답이 하나가 있어요. 무조건. 출제자가 뭐에 대한 뭐의 비율을 쓴다는 건 이 비율을 외웠냐를 물어보는 거야. 분모가 뭐고 분자가 뭐고 이걸 하나 알 수, 외웠느냐를 묻는 거니까 해석할 수 있어야 되고. 자, 그 다음에 하나 보죠. 앞으로 이제 또 계속 할 건데. 자, 부채 비율에서 부채가 중요하잖아요. 여기 중요하니까 부채 비율이라고 나왔잖아요. 그럼 여기 중요한 부채를 썼대. 이 부채는 분모에 써야 될까 분자에 써야 될까요? 원인과 결과 중에 중요한 게 뭐예요? 결과가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부채가 무조건 기본적으로 무조건 아니고 일반적으로 대부분 다 위에 써져 있어야 돼. 위에. 그럼 만약에 이렇게 보죠. 대부 비율이라고 했대요. 뭔지 잘 모르겠지만 대부액의 비율을 얘기하는 거예요. 대부액의 비율. 그럼 대부액이 어디 가야 될까? 위에 가야 돼요. 무슨 식인지 모르겠지만 대부액은 하여간 위에 있어야 돼요. 만약에 여기에 잔금 비율이라고 나왔어요. 뭔지 잘 모르겠지만 잔금의 비율이니까 잔금이 어디 가야 돼요? 위에 가야 돼요. 뭐분의 뭐 할 때 위에 잔금이 가 있어야 돼요. 이렇게. 자, 이런 것들을 많이 배울 건데 이걸 외울 때 그냥 무조건 뭐분의 뭐가 아니라 학자들이 이렇게 쓰게 된 이유가 있어요. 그런 이유를 우리가 잠깐 보면서 엿보면서 원리적으로 이렇게 일반화시켜야 이게 오랫동안 머릿속에 기억이 남아요. 자, 이건 나중에 찾아 배울 거고 A분의 B라고 쓸 때 원인과 결과가 이렇게 구분되는 경우라면 원인을 분모에 결과를 분자에 쓰는 게 일반적이다라고 나왔어요. 자, 그리고 읽을 때 뭐에 대한 뭐의 비율과 뭐를 뭐로 나눈 값 읽을 줄 알아야 돼요. 얘 한번 읽어보죠. 가격 변화율 분의 수요량의 변화율이라고 나왔죠. 뭐에 대한 뭐의 비율이에요? 가격 변화율에 대한 수요량의 변화 비율이라고 읽는 거예요. 뭐를 뭐로 나눈 값? 수요량의 변화율을 가격 변화율로 나눈 값이라고 읽는 거예요. 이렇게 읽는 거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보니까 여기에 가격 변화율에 따른 이걸 대한이라고도 바꿀 수 있어요. 대한 수요량의 변화 비율이라고 읽는 거예요. 이렇게. 자, 근데 가격 탄력성은 양 정량적 개념이라 그랬죠. 그럼 가격이 중요해요? 양이 중요해요? 양이. 원인은 뭐고 가격이고 결과가 뭐예요? 양이에요. 그래서 식이 가격 변화율 분의 양의 변화율 이렇게 쓰는 거예요. 얘가 원인이고 얘가 결과예요. 그래서 가격에 따라서 양이 얼마나 많이 변하는지를 보려고 했던 거예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탄력성은 가격 보려고 하는 거에 양을 보려고 하는 거예요. 양의 변화를 보려고 하는 거예요. 양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정량적 개념인 거예요. 자, 이때 자 우리 보죠. 자, 방금 배웠어요. 이걸 A분의 B라고 하고 이렇게 있는다. A에 대한 B의 비율 또는 B를 A로 나눈 값 계산은 B 나누기 A. 당연히 알고 있어야 돼요. 자, 두 번째 이제 앞으로 학개론을 배울 때 이건 무조건이에요. 무조건 그냥 기본적으로 무조건 써야 돼.
A는 B분의 C라는 식이 있다고 해보죠. A는 B분의 C라고 했을 때 이때 A와 C의 관계가 뭐냐? B가 일정할 때 A와 C는 어떤 관계냐라고 할 때 비례 관계예요. A와 C는 비례 관계. 한번 간단히 한번 해볼게요. 자, 1분의 1이 있다고 해보죠. 얼마? 1이죠. 1이에요. 그러면 1분의 2 하면 얼마? 2. 그럼 1분의 3 하면 얼마? 3.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기 분자값이 커지고 있죠? 아니, 분자값이 커지고 있죠? 분자값이 커질 때 여기 있는 값도 커지고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얘 커질 때 얘도 뭐 한다? 커지는 관계에 있는 거예요. 비례 관계인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일 때 여기 위에 있는 건 비례 관계고 그러면 A와 B, 아래에 있는 건 또 무슨 관계냐라고 할 때 얘는 반비례 관계예요. 한번 해석해보죠. 1분의 1은 얼마? 1. 그럼 얘가 2분의 1은 얼마? 0.5. 훌륭해요. 그러면 4분의 1은 얼마야? 이거 그냥 외워놔야 돼요. 0.25 이렇게 하지 말고 0.25. 0.25. 계산기로 이제 많이 연습하겠지만 5분의 1은 얼마? 0.2에 0.2. 이제 계산기 눌러서 1 나누기 2, 1 나누기 4, 1 나누기 5 이렇게 계속 해볼 거예요. 근데 이제 빨리 풀려면 암산도 해야 되니까 이제 익숙해져야 되고 그럼 보면 여기 있는 분모값이 커지고 있죠. 커지고 있는데 여기 있는 값이 어때지고 있어요? 작아지고 있어요. 그러면 얘와 얘는 무슨 관계를 얘기한다? 반비례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모든 관계식에서 적용되는 거예요. 그래서 두 관계가 비례냐 반비례냐를 얘기할 때 기본적으로 써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럼 한번 다시 보죠. 가격 탄력성은 처음 나와서 그래. 비례가 이 관계식이 이런 게 이제 앞으로 많이 등장할 건데 이거 배운 걸 바탕으로 뭐는 뭐분의 뭐 이렇게 나오면 무조건 무슨 관계다 무슨 관계다를 해석할 수 있어야 돼요. 제가 설명할 때 그런 얘기 했어요. 산수 하나도 몰라도 된다. 필요한 지식은 다 수업 중에 가르쳐 주겠다. 잘 듣고 내 걸로 만들고 연습하고 복습하면 된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가장 기초적인 것도 다 설명해 줄 거예요. 초등학교 때부터 배웠어야 되는 내용들. 몰랐던 거라면 잘 기억하고 내 걸로 만들어야 돼요. 그러면 수의 가격 탄력성과 여기 있는 양의 변화율은 무슨 관계? 비례 관계예요. 이게 핵심이에요. 비례 관계다. 그렇다는 얘기는 탄력성이 크다라는 건 얘가 크다는 건 뭐가 많이 변한다는 거예요. 양이 많이 변한다는 거예요. 이걸 죽을 때까지 까먹으면 안 돼요. 죽을 때까지 합격하고 나중에도 탄력성 이렇게 물어보면 네, 나와야 돼요. 탄력성이 큰 건 양이 많이 변하는 거예요. 양이. 양의 변화가 큰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여기 양이 많이 증가한다라고 나오지 않았잖아요. 변화되는 거라고 나왔죠. 아까 근데 변화라는 건 증가하는 거, 감소하는 거 모두 포함된다 그랬어요. 자, 그러면 이제 이 얘기가 왜 나왔는지 한번 해석해보죠. 탄력성이라는 게 왜 학자들은 탄력성을 만들어놨을까를 따져본다라면 자 A의 가격이 있고 A의 수요량이 있다고 해보죠. 자 이렇게 나오면 이제 우리가 많이 배웠어요. 이건 수요량의 변화예요? 수요의 변화예요? 왜 대답이 없으면 어떡해? 괜찮아요. 어찌되거나 이게 해당 저한데 해당 저의 가격에 의해서 변했잖아요.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뭐라고 할 거예요? 수요량의 변화. 그럼 곡선 위에서 움직인다. 이렇게 알고 있죠. 얘는 어떤 관계가 있을까를 해석할 때는 얘가 비싸면 산다 안 산다? 안 산다. 이게 무슨 법칙? 이 반비례 관계를 얘기하는 것이 수요 법칙이에요. 수요 법칙.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수요량의 변화고 우리가 배웠던 건 얘는 수요량의 변화야. 이렇게 배웠고 얘가 비쌀 때 안 사는 건 수요 법칙이야. 이렇게 배웠어요. 물론 반대도 있죠. 싸면 산다. 이렇게 될 거예요. 근데 수요 법칙은 모든 저에 적용되잖아요. 그럼 B 보죠. B. 만약에 B의 가격에 의해서 B의 수요량이 변했다고 하더라도 얘도 수요량이 변하죠. 수요 법칙 적용이 되겠죠. 얘도 비싸면 산다 안 산다? 안 산다. 모든 재화는 비싸면 안 사요. 수요 법칙에 의해서. 그런데 여러 재화들을 보니까 비쌀 때 안 사는데 안 사는 정도가 달라요. 즉 얘가 10% 가격이 올랐을 때 얘도 10% 올랐을 때 10%가 올랐는데 얘는 5%만 줄었어요. 5% 줄고 얘는 20%가 준 거예요. 20%가 줄었대. 이렇게 줄었대요. 가격이 똑같이 10% 올랐는데 비싸면 안 사죠.
안 사는데 어떤 제안은 안 사는 게 조금만 안 사고 어떤 제안은 많이 안 산대요. 이렇게 됐대요. 자 그러면 이제와 이제가 다르잖아요. 수입업식은 둘 다 적용되는데 가격에 따라서 양이 다르게 변하네. 양이 얼마나 다르게 변하는지의 재화마다 다 다른 거예요. 이 재화를 구분하기 위한 어떤 개념이 필요한 거예요. 그게 뭐다? 탄력성이에요. 가격 탄력성. 자 그러면 이때 탄력성은 가격에 따라서 탄력성. 우리가 이제 줄여서 탄력성 얘기하는 건 가격 탄력성 얘기하는 거예요. 가격 탄력성을 줄여서 탄력성. 소득 탄력성을 소득을 없앨 수는 없어. 교차 탄력성도 있어요. 그건 무조건 소득 탄력성, 교차 탄력성 이렇게 써줘야 되는데 가격 탄력성만 줄여서 탄력성이라고 얘기해요. 자 이제 중요하게 A와 B 중에 누가 큰 거야? A가 큰 거야? B가 큰 거야? B가 큰 거예요. 줄었다고 해서 작은 게 아니에요. 많이 변한 게 누구냐를 얘기하는 거예요. 누가 많이 변했어요? B가 많이 변했어요. 반대일 때 마찬가지로 얘가 가격이 싸지면 싸면 산다죠. 요만큼 살 수 있어요. 얘가 싸지면 얘는 요만큼 살 수 있어요. 자 그러면 누가 탄력적인 거예요? B가 탄력적인 거예요. 많이 늘거나 많이 감소하는 것까지를 포함해서 이걸 뭐라고 하냐면 양의 변화가 어떻다? 크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양의 변화가 큰 걸 우리가 다른 말로 뭐라고 한다? 탄력성이 크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탄력성의 첫 번째 이해는 양이 변하는 거고 변화라는 건 증가 감소를 모두 포함되는 얘기예요. 그래서 탄력성이 크다는 건 뭘 얘기한다? 양이 많이 증가한다라고 나오면 틀려요. 물론 어떤 경우 증가할 수 있고 어떤 경우 감소할 수 있지만 많이 크다, 변화가 크다라고 양의 변화가 크다는 게 탄력성이 큰 거예요. 양의 변화가 크다라는 말은 증가할 때는 많이 증가하고 감소할 때는 많이 감소하는 걸 탄력성이 크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특히 얘를 나중에 공부하다 보면 선생님 양이 감소했는데 왜 탄력성이 커요? 라고 물어보는 사람이 많아요. 그렇게 물어봐요. 맞는 얘기예요? 틀린 얘기예요? 틀린 얘기예요. 탄력성이 큰 건 양이 많이 변하는 거니까 증가하는 것만 탄력성이 큰 건 아니에요. 많이 감소하는 것도 탄력성이 큰 거예요. 그러니까 증가할 때 조금 증가하는 것보다 많이 증가한 게 탄력성이 큰 거고 감소할 때는 조금 감소한 것보다 많이 감소한 것이 탄력성이 큰 거예요. 그럼 가격에 따라서 양은 언제 증가하고 언제 감소하냐? 이건 이미 정해놨지. 무슨 법칙? 수요 법칙. 비싸면 안 사고 싸면 산다. 이 수요 법칙. 그러니까 경제론을 공부할 때는 하나만 적용하는 게 아니라 그 하나의 현상에 여러 가지 원리들이 많이 들어가 있어서 이게 좀 어렵게 느껴져요. 처음에 어쨌거나 이해를 좀 해야 돼요. 그래서 등장하게 된 게 탄력성이다. 그럼 이제 이걸 절대로 까먹으면 안 돼요. 앞으로 탄력성이 큰 건 뭐가 많이 변하는 거? 양이 많이 변하는 거. 근데 이 변화라는 건 증가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증가 또는 감소까지를 포함되는 얘기예요. 많이 증가하거나 많이 감소하거나를 포함되는 얘기다. 이 얘기가 그냥 말로 그런가 보다라고 하면 그런 것 같지만 문제를 풀다 보면 이런 것들이 이제 적용되는 문제에 제법 헷갈릴 수 있어요. 그때마다 다시 한번 정리하면서 계속 제가 상기시켜 드릴 거니까 신경을 계속 쓰고 있어야 돼요. 자, 절대값으로 양수를 표현한다. 이건 아직 몰라도 괜찮아요. 절대값은 우리 시험 문제 절대값을 아느냐 모르냐는 답을 맞추고 틀리고 아무 관련이 없어. 절대값은 마이너스 1의 절대값이면 얼마? 플러스 1. 플러스 1로 보는 거예요. 플러스 1의 절대값은 얼마? 1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값은 안에 있는 마이너스 값 다 뭘로 바꾸는 거예요? 플러스로 바꿔주는 값의 기호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건 근데 몰라도 돼요. 나중에 사자. 왜 얘는 절대값이 있는데 나중에 배울 거고. 또 전에 그랬어요. 야 가르쳐줘야지 왜 나중에. 나는 알고 가야 돼. 이런 생각, 이런 거 버리라 그랬어요. 그럴 만한 이유가 다 있으니까 그냥 넘어가고. 자, 이것도 한번 보죠. 나중에 이제 계산 문제 풀 때, 자, 이걸 좀 정리해야 되니까, 이거 한번 잠깐 보죠. 자, 무조건이에요. 우리 계산 문제 풀려면 이 계산식은 무조건 알아야 되고, 자, A분의 네모는 P 이렇게 나왔대요. 그럼 네모 값을 구하려고 하면 얘와 얘를 곱하면 돼요. 아래 걸 곱하면 된다. 이거. 자, 만약에, 모르는 값이 분모에 있다고 했을 때 분모에 있을 때 네모분의 A는 B가 되면 얘와 얘는 자리를 바꿔도 괜찮아요. 그래서 B분의 A는 네모다 이렇게 쓸 수 있어요. 결론은 아래는 곱해도 괜찮고 자리를 바꿔도 괜찮다라는 게 결론이에요. 아래는 곱해도 되고
자리를 바꿔도 괜찮다. 자, 그럼 한번 연습 한번 해보면 이렇게 보죠. 자, 여기에 2분의 네모가 여기에 4 이렇게 됐대요. 네모가 얼마? 뭐 암산 되죠? 암산 되죠? 뭐 8 들어가야지. 하지만 이 네모를 계산할 때 이제 수식으로 계산할 때 얘와 얘를 뭐 하면 된다? 곱하면 돼요. 2 곱하기 4는 얼마? 8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간단한 숫자지만 여기에 72분의 네모는 얘가 14.2 이렇게 나왔어요. 우리 계산기로 쓸 거잖아요. 이건 암산 안 되잖아. 그러면 어떻게 계산해야 돼요? 얘와 얘를 뭐 한다? 곱하면 된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한다라는 거고. 만약에 네모분의 4 이렇게 나왔는데 얘가 뭐 여기에 2라고 나왔다 해보죠. 2라고 나왔대요. 그럼 얘 값은 얼마? 2죠. 얘와 얘는 자리 바꿀 수가 있어요. 그러면 얘와 얘를 자리를 바꾸면 2분의 4는 네모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럼 얘 계산은 4 나누기 2잖아요. 그럼 얼마? 2죠. 이런 거면 암산되지만 사실 이렇게 나올 수도 있잖아요. 네모는 241이고 여기에 0.3이다 이렇게 나오면 자리 바꿔서 계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네모는 240을 나누기 0.3 계산기 눌러가지고 계산을 해야 되겠죠. 이제 이런 거 계산할 수 있어야 돼요. 자, 결론은 아래는 곱해도 괜찮고 모아도 된다. 자리를 바꿔도 괜찮다. 이걸 해석할 수 있어야 돼요. 나중에 이제 문제 풀 때 이렇게 나오는 거죠. 자, 이렇게 됐을 때 만약에 얘를 구하라 이렇게 문제 낼 수도 있죠. 얘를 모른다. 이때 탄력성을 얼마고 얘가 1.2고 가격 변화율이 만약에 25%다 이렇게 나왔대요. 그럼 얘는 얼마냐? 얘와 얘를 뭐한다? 곱한다. 이렇게 계산할 수 있는 거예요. 이런 거 계산하려고 가르쳐 드린 거고. 그리고 이거 잘 몰랐던 게 있다 그러면 영상을 다시 틀어서 이 화면을 정지시키고 다시 메모해놓고 다시 한번 다시 자기가 아는 거 모르는 거 확인해가지고 내 걸로 만들어야 돼요. 11월, 12월 달에 제가 가르치는 건 알고 모르고 없어요. 무조건 다 알아야 되는 것만 가르치는 거예요. 무조건 11월, 12월 달에는 무조건 알아야 되는 거. 자, 보죠. 조금 더 하고. 자, 이렇게 탄력성에 따라서 이렇게 나왔는데 자, 이렇게 나왔대요. 우리가 이제 봐야 되는 건 뭐에 초점이 맞춰져야 되냐면 보니까 양의 변화가 큰 것이 탄력적인 거죠. 자, 얘보다 양이 가격보다 양이 많이 변해야 탄력성이 큰 건 뭐가 많이 변해야 된다? 양이 많이 변해야 탄력성이 큰 거예요. 간단해요. 자, 그러면 이것들을 쭉 보죠. 쭉 봤을 때 자, 가격 변화율이 있고 양의 변화율이 있대요. 가격은 10%고 양은 20%래요. 양이 많이 변했죠? 그럼 탄력적일까요? 비탄력일까요? 탄력성이 큰 거야? 작은 거야? 큰 거죠. 탄력성 큰 거를 탄력적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면 양이 많이 변했으니까. 자, 그럼 여기 보죠. 가격 변화율과 양의 변화율이 있는데 양의 변화율이 작대. 양의 변화가 작대요. 탄력성이 큰 거예요? 작은 거예요? 작은 거죠. 이걸 탄력적이지 않다라고 해서 비탄력적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얘 가격이 10% 변할 때 양이 5% 변했으니까 뭐 간단하네. 자, 그럼 값을 따져보면 어떨까요? 가격 탄력성은 뭐분의 뭐? 뭐분의 뭐? 가격 변화율분의 양의 변화율. 원인은 가격, 결과는 양. 그럼 몇 분의 몇? 10%분의 20% 하니까 얼마? 2. 이렇게 나오는 거죠. 1보다 커요, 작아요? 크죠? 1보다 커서 이걸 탄력적이라고 하는 거. 이건 결과로 나온 거예요. 만약에 얘 보죠. 가격이 10%일 때 수량이 5% 변했대요. 그러면 10% 가격분의 양 5%니까 얘는 0.5죠. 결과는 1보다 작은 값 나올 거고 얘는 탄력적이지 않다. 비탄력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단위라는 말을 쓰는데 단위. 과학에서 과학을 공부할 때 단위 숫자가 있어요. 단위값, 단위 숫자. 이런 말은 단위란 말은 숫자로 얘기할 때 1을 얘기하는 거예요. 단위 숫자가 1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이런 거 하지 마. 이거 여기까지는 오버 같아요. 네. 그냥 단위 숫자는 얼마를 얘기한다? 1 얘기하는 거예요. 1. 그래서 단위 탄력적이라고 나오는 건 1을 얘기하는 거예요. 보니까 가격 변화율과 양의 변화율이 같다라고 나왔어요. 같다. 10% 변할 때 10% 변했죠. 그렇죠? 그럼 얘는 10%분의 10%니까 탄력성은 얼마? 1이죠. 1 나온 걸 단위 숫자라고 하니까 얘를 무슨 탄력적?
단위 탄력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기준이에요. 자, 1이 기준 잡아서 1이면 같다를 얘기하는 거고 이때 탄력성 값이 얼마? 1을 얘기하는 거예요. 가격과 양의 변화율이 같으면 1이 나올 거고 1은 단위 숫자니까 단위 탄력적이라고 하고 양이 많이 변하면 양이 많이 변했으니까 탄력적이고 계산하면 당연히 1보다 큰 값 나올 거예요. 양이 적게 변하면 얘는 당연히 1보다 작은 값 나올 거고 얘를 비탄력이라고 얘기해요. 비탄력적, 탄력적 이렇게 얘기한다. 자, 완전 탄력은 좀 더 나중에 해석할 거고 오늘 해석할 건 얘를 해석해야 돼요. 자, 아까 배웠던 것과 관련 지어서 완전 비탄력은 어떨까를 생각해보죠. 완전 비탄력. 일단 배웠던 거 잠깐 해석해보면 완전 비탄력이면 무슨 선? 수직선이죠. 수직선, 수직선. 뭐가 일정? 양이 일정하죠. 일정을 다른 말로 불변 또는 고정이라고 하죠. 이렇게 야, 양이 불변이에요. 불변을 좀 풀었으면 변하지 않는다. 자, 그러면 이제 생각해보죠. 양에 이건 퍼센트가 있다는 건 변화율을 얘기하는 거예요. 변화율. 양이 불변이라 그랬어요. 양이 불변이라는 건 증가도 안 되고 감소도 안 된다는 얘기죠. 그럼 변화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럼 변화율은 얼마? 양의 변화율은 양의 변화율은 몇 퍼센트? 0%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가격 탄력성은 가격분의 양의 변화율이잖아요. 가격이 10% 변했는데 양의 변화율이 0%야. 10%분의 0%면 얼마? 0이에요. 0. 그래서 가격 탄력성이 얼마? 0이에요. 이걸 외워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 더 추가적으로 외워야 되는 거. 양의 변화율이 0이니까 0%니까 양이 변하지 않는 거예요. 양의 변화가 없어요. 그럼 아까 우리가 배웠던 건 이거였죠. 완전 비탄력이면 완전 비늘이니까 수직선, 수직선. 수직선이면 뭐가 일정? 양이 일정. 함수식은 어떻게? Q는 숫자 이렇게 쓴다 그랬죠. 이렇게 쓰고 이제 하나 더 외워야 되는 것이 가격 탄력성 얼마? 0 이렇게 돼야 돼요. 이게 이제 완전 비탄력을 출제자가 내려고 할 때 여러 가지로 표현해서 내는 거예요. Q는 숫자 쓰는 함수식이야? 완전 비탄력이에요. 양이 일정에 완전 비탄력이에요. 수직선이야? 완전 비탄력. 가격 탄력성이 0이야? 완전 비탄력이에요. 다 완전 비탄력을 얘기하는 거예요. 외워야 돼요. 다. 물론 무조건 외우는 게 아니라 이해를 바탕으로 제가 지금 다 이해시켜드리려고 노력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생각이 다를 수 있잖아요. 제 설명하는 논리와 여러분 사고방식이 좀 다를 수 있으면 누가 맞춰야 돼? 여러분이 맞춰야 돼요. 근데 도저히 안 맞추는 부분도 있을 거예요. 그럼 질문을 해야 돼요. 찾아와서 난 잘 이해가 안 된다. 난 이렇게 생각하는데 너는 왜 그렇게 얘기하냐? 이렇게 얘기하면 제가 틀린 부분을 잘 수정해 줄 거니까. 자, 완전 탄력은 나중에 차차 하면 된다. 또 왜 그러냐 이렇게 묻지 말고 그 이유가 있으니까 일단 이 네 가지 그럼 이제 탄력성에서 다시 한번 정리하면 이게 경제론 출발이라고 해서 학교론 출발이기도 해요. 자, 탄력성은 무슨 개념이냐면 정량적. 무슨 뜻이에요? 양을 정하는 개념이에요. 그럼 가격 탄력성에서 원인은 뭐예요? 원인 가격이에요. 원인은 가격이고 가격에 의해서 뭐가 변하는 거? 양이 얼마나 탄력적으로 변하냐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원인은 어디에 쓴다? 분모에. 가격 변화율분의 결과는 양의 변화율. 수요의 탄력성이니까 수요량을 쓰면 되는 거예요. 공급의 탄력성이라고 한다면 공급량 쓰면 되는 거고 원인분의 결과. 이걸 읽을 때 가격 변화율에 대한 수요량의 변화 비율이라고 읽는다. 이때 얘와 얘는 무슨 관계? 비례 관계. 그렇다는 얘기는 탄력성이 크다는 건 뭐가 변화가 크다? 양의 변화가 크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때 변화가 크다는 건 많이 증가되는 것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증가될 때는 많이 증가, 감소할 때는 많이 감소해야 돼요. 그러니까 증가, 감소를 모두 포함되는 개념이에요. 증가, 감소가 모두 변화가 큰 걸 얘기한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이런 제어가 이제 어떤 건지 한번 생각해보면 사치품이 있다고 그냥 예를 들어서 이런 게 어디에서 등장했냐면 학자들이 사치품과 생필품이 있다고 해보죠.
둘 다 비싸질 수 있어요. 비싸면 산다 안 산다? 안 사요. 얘도 비싸도 안 사요. 안 사는 양이 차이가 나요. 사치품이잖아. 지금 필요한 게 아니죠. 비싸면 안 사죠. 많이 안 살까 조금 안 살까? 많이 안 사요. 지금 필요한 게 아니니까. 가격 조금만 오르면 안 사는 양이 확 주는 거예요. 그럼 얘는 탄력적이 비탄력이에요? 탄력적이에요. 그래서 사치품은 탄력적인 재화예요. 생필품 보죠. 소주 생필품이에요. 없으면 죽어. 폭동이 일어나. 술 못 먹게 하면 진짜로. 마사회 생필품, 생필품으로 구분하는 거예요. 소주값이 비싸졌다고 해보죠. 안 사지 그러면. 그렇죠? 비싸면 사는 양이 줄 거 아니야. 근데 안 살 때 많이 줄까요? 조금 줄까요? 없으면 죽으니까 조금밖에 안 줄어. 양이 조금밖에 안 줄잖아요. 양의 변화가 적잖아. 그럼 얘는 탄력적이 비탄력이에요? 비탄력이에요. 그러니까 여러 재화들이 탄력적이고 비탄력적인 재화들이 이게 다 구분되어 있어요. 이걸 해석하려고 탄력성이 등장한 거예요. 이런 것들은 나중에 차차 배울 거고 어찌됐거나. 자, 그래서 우리 계산 문제 풀 때 산식 같은 것도 해석할 수 있어야 되고, 중요한 건 이제 절대 죽을 때까지 까먹지 않아야 되는 거, 탄력성이 큰 거, 뭐가 많이 변하는 거, 양이 많이 변하는 거, 이거 양이 많이 변하. 오늘 이것만 딱 기억해도 성공한 거예요. 그래서 딱 볼 때 가격과 양 나왔는데 양이 많이 변했어, 탄력적이에요. 가격과 양이 나왔는데 양이 적게 변했어, 비탄력적인 거예요. 근데 가격과 양이 똑같으면 탄력성 값이 1 나오니까 1은 단위 숫자니까 단위 탄력적이라고 하고, 완전 비탄력이면 수직선이다 보니까 양의 감소 증가가 안 돼요. 그럼 양의 변화가 없어요. 양의 변화율은 얼마? 0%. 그럼 가격분에 양의 변화를 쓸 때 양의 변화율이 0%니까 탄력성이 얼마? 0. 그래서 완전 비탄력을 해석할 때 이만큼 수직선, 양이 일정, Q는 숫자, 탄력성은 0, 여기까지 해석할 수 있어야 돼요. 이제 외워야 돼요. 이해했으면. 공부는 암기예요. 이해만 끝나면 안 돼요. 이해한 건 알아듣는 첫 번째 단계고, 이제 여러분이 공부해서 머릿속에 집어넣어야 되고, 머릿속에 집어넣었다고 합격하는 건 아니에요. 뭐 해야 돼? 문제를 잘 풀어야 돼. 문제로 점수가 나오니까 문제를 풀어봐야 돼요. 문제 풀어봐서 빠르고 정확하게 풀 수 있는지까지 해석해야 한 단원의 테마의 공부가 끝나는 거예요. 언제나. 그리고 복습하라 그랬는데 복습해야 돼요. 복습해야 돼. 특히 경제론 무조건 해야 돼요. 특히 제가 이건 상처가 될 수 있지만 조심스럽지만 항상 제 마음은 합격을 위해서 선의의 마음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니까, 재시생분들 좀 안다고, 뭔가 안다고 아는 거야. 뭐 이거 간단한 거지. 잘 모르는 거예요. 아는 것 같은 건지 잘 모르는 거예요. 잘 들어보면 전에 아는 것 같았지만 새로운 거에 아 이래서 그렇구나라고 하나씩 깨닫게 되면서 이게 완성이 되는 거예요. 물론 완성 정도는 합격을 위해서 필요한 지식까지지만, 근데 대부분 다 잘 모르면서도 어설프게 아는 것 같은데 그냥 넘어가거나 에이야 뭐 좀 쉬었다가 나중에 하지 뭐 3월달 5월달 하다가 부리부리하면서 점수는 안 나오고 또 이러면 오래 가는 거예요. 일찍부터 시작해서 자기 스스로 인정하고 보잘라서 떨어진 거예요. 잘 알았으면 합격했겠지. 너무 상처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좋은 마음에 사는 거예요. 털어버리시고 다시 새롭게 즐겁게 공부해서 올해는 무조건 끝내야 되겠다는 마음을 가지려면 좀 더 아는 거지만 더 집중해서 선생님 얘기를 집중해 듣다 보면 아 이런 원리가 있었지. 그러면 절대로 다음에는 이제 더 안 까먹을 거예요. 전에 공부했던 것까지 추가돼가지고. 그래서 마음을 좀 자기 스스로 인정하고 복습하시라고. 네. 자, 보죠. 탄력성의 곡선의 기울기 보죠. 자, 어려운 건 아닌데 사실 이제 여기서부터 문장을 시작할 때 말의 뜻은 알아야 돼요. 말을 이해할 때 자, 이런 질문을 쓰는데, 자, 곡선의 기울기에 따라서 이렇게 나오는데 한번 보죠. 비탄력이라고 나올 때 비탄력적일수록이라고 나왔어요. 완전 비탄력이면 무슨 선? 수직선이에요. 수직선. 얘는 완전 비탄력 얘기하는 거죠. 이거 하나를 우리가 외웠으니까. 이 말은 비탄력이 완전이야. 완전 수직선이에요. 그럼 이제 수요곡선을 봤을 때 이렇게 생긴 수요곡선도 있고 얘가 이렇게 생긴 수요곡선도 있어요. 둘 다 오른쪽이 내려갔으니까 얘도 수요고 얘도 수요죠. 근데 얘와 얘 차이는 뭐예요? 기울기가 다르죠. 경사가 다르죠. 경사도나 기울기가 달라요. 우리가 얘기할 때 얘는 완만하다. 경사가 완만하다. 얘는 경사가 급하다. 이렇게 얘기해요. 얘를 경사가 급하다. 이 경사도를
기울기라고 얘기해요. 기울기. 경사도를 기울기라 그래요. 그래서 얘를 많이 해석해요. 헷갈려 해요. 얘는 기울기가 큰 거예요, 작은 거예요? 큰 거예요. 세워진 게 기울기가 큰 거예요. 경사가 큰 거예요. 경사가 급하다는 건 경사가 큰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울기 크기가 큰 것이 세워져 있는 거예요. 완전 비탄력이면 완전 세워진 거죠. 비탄력인 건 세워진 걸 얘기하는 거예요. 누워진 건 경사가 완만하다라고 얘기하고 얘는 기울기의 크기가 기울기 크기가 뭐하다? 작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기울기가 큰 거는 세워진 거, 기울기 크기가 작은 거는 누워진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많이들 헷갈려요. 헷갈리지 않게 스스로 정해놔야 돼요. 야, 기울기는 경사를 얘기하고 경사도가 이렇게 급한 거는 경사가 큰 걸 얘기하는 거예요. 경사가 크다, 기울기 크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비탄력적일수록 탄력성이 작을수록 똑같은 얘기죠. 이때 경사가 뭐하다? 급하다. 기울기 크기가 크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얘가 중요한 거예요. 기울기 크기가 크다. 야, 근데 왜 그러는데? 라고 해석했을 때 잠깐 보죠. 자, 이렇게 세워진 게 있다고 해보죠. 세워진 게 수요곡선이에요. 자, 오른쪽이 내려가 있으면 수요곡선을 얘기하는 거죠. 자, 얘가 얘로 갈 때, 점이 이동할 때 연결한 건 선이죠. 그럼 얘가 얘로 가려면 올라가야 되고 왼쪽 가야 되겠죠. 그렇죠. 자, 이건 무슨 법칙? 비싸면 안 산다를 얘기하는 거죠. 무슨 법칙? 수요 법칙. 탄력성은 방향과는 관련 없어요. 양의 변화를 얘기하는 거예요. 증가 감소를 모두 포함되는 개념이라 그랬잖아요. 자, 그럴 때 탄력성을 얘기할 때는 여기서 이만큼 뭐가 변했냐면 가격이 변했어요. 비싸졌죠? 이만큼 갈 때 이만큼은 뭐가 변한 거예요? 양이 변한 거예요. 그러니까 가격이 이만큼 오를 때 양은 이만큼밖에 안 변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가격 변화율과 양의 변화율 중에 누가 큰 거예요? 가격 변화율이 큰 거예요. 근데 우리가 탄력성을 보려면 얘를 봐야 돼. 예. 양의 변화가 커요, 작아요? 작죠. 양의 변화가 작은 건 뭐다? 비탄력. 세워진 건 비탄력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만약에 누워져 있다라고 한다면, 누워져 있는 것도 한번 해석해 본다면, 누워져 있다고 보죠. 얘가 얘로 가려면 이만큼 올라간 다음에 이만큼 가야 돼요. 그럼 이만큼 가격이 변한 거고 이만큼 양이 변한 거예요. 누가 많이 변한 거예요? 양이. 양이 변하면 많이 변하면 뭐다? 탄력적. 그래서 완만한 게 탄력적인 거예요. 자, 물론 이제 이해를 시켜줬지만 여러분 머릿속에 이제 해석해야 돼요. 이건 암기로도 가능한 거니까 완전 비탄력이면 완전 세워진 거 수직선 세워진 걸수록 자, 비 내리면 세워진 모양이에요. 비탄력이면 세워진 거. 이제 세워진 걸 우리가 뭐라고 읽을 거냐라고 할 때 경사가 급하다, 기울기 크기가 크다 이렇게 해서 가는 거예요. 까먹으면 안 돼요. 그래서 수요곡선의 기울기의 크기가 클수록이라고 나왔어. 이렇게 나왔어요. 문제. 수요곡선의 기울기 크기가 클수록 나왔다면 탄력적일수록 비탄력적일수록 비탄력적일수록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공급 곡선의 경사가 완만할수록 나왔어요. 이렇게 나오면 공급이 탄력적일수록 이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이런 문장은 알아들어야 되니까. 자, 그러면 문제 한번 보죠. 9-1번까지만 우리 풀고 나머지 탄력성에 대한 문제는 1, 2월 달로 넘어갈 거니까 이제 탄력성은 이런 거다라고 맛보기 한번 해봤어요. 자, 9-1번 보죠. 자, 가격 탄력성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거. 자,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이라고 나올 때 가격에 의해서 뭐가? 양이 얼마나 탄력적으로 변하냐를 얘기하는 거죠. 자, 그러면 가격 변화율에 대한 수요량의 변화 비율이다. 맞아요? 식은 어떻게? 뭐 분의 뭐? 가격 변화율 분의 수요량의 변화율 이렇게 써야 되겠죠. 원인분의 결과 이렇게 써야 되고 맞고. 자, 두 번째 탄력성이 탄력적이라는 것은 이라고 나왔어요. 그러면 가격 변화율과 양의 변화율 중에 누가 커야 돼? 양이 변화율이 커야 돼요. 이게 우리가 탄력적인 거예요. 그 문장이 맞게 나왔는지 봐야죠. 얘에 비해 얘가 크다야 작다요? 뭐라고 나와야 돼? 크다라고 나와야 돼요. 이런 걸 잘 봐야 돼요. 탄력적이니까 얘와 얘인데 얘가 주어가 앞에 있는 게 아니라 주어가 뒤에 있어요. 얘에 비해 얘가 어떻다? 크다라고 나와야 돼요. 그래서 2번이 틀린 거예요. 이런 건 보너스 지문이에요. 실수하면 안 되고. 3번에 가격 탄력성 1이면 1을 단위 숫자라고 했죠. 그럼 얘를 뭐라고 한다?
단위 탄력적 1이 나오려면 가격 변화율과 양의 변화를 어때야 돼요? 같아야 돼요. 그래야 1이 나오겠죠. 10분의 10에서 동일하다. 이거 동일할 때 1이 나오고 이걸 단위 탄력적이라고 얘기한다. 자, 4번에 보니까 수직선 나왔네요. 완전 비 내린다. 완전 비탄력 이렇게 나와야 되고. 자, 이걸 또 다르게 해석할 수 있죠. 수직선이면 완전 비탄력. 뭐가 일정? 양이 일정 불변. 가격 탄력성은 얼마? 얼마? 0. 제로. 0이죠. 0. 왜 또 갑자기 말이 없어? 맞죠? 양의 변화율이 없다니까. 이 말은 양의 변화율이 0%니까 가격분의 양의 변화율 쓰는 탄력성 값은 얼마? 10분의 0이니까 0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 탄력적인 걸 수직선, 양이 불변인 곡선, 가격 탄력성이 0인 곡선이라고도 얘기하고 함수식은 어떻게? Q는 숫자 이렇게 쓰는 함수식을 완전 비탄력이라고 한다. 100%라 그랬어요. 시험 문제 무조건 나오는 거예요. 자, 5번에 기울기 크기가 클수록이라고 나왔어요. 그럼 많이 세워질수록이죠. 세워질수록이라는 얘기예요. 세워질수록. 그러면 세워지면 비 내리는 거니까 뭐 한다? 비탄력적이다. 이렇게 풀어야죠. 틀린 건 2번이 틀린 거고. 이게 이제 탄력성에 대한 기본 문제고. 근데 탄력성이 어려운 건 이런 탄력성의 정의가 중요한 것, 이런 문제에 어렵기보다는 이걸 가지고 활용해서 어떻게 경제학에 쓰느냐, 활용에 대한 내용이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이건 이제 1, 2월 달이나 3, 4월 달에 완성해 나갈 거니까 오늘은 가격 탄력성만, 아, 이런 거구나. 죽어도 까먹지 않아야 되는 거, 죽을 때까지, 죽기 전에 떠올려 봐야 되는 거. 탄력성이 큰 건 뭐가 많이 변하는 거예요? 양이 많이 변하는 거. 이걸 절대 까먹으면 안 돼요. 쉬었다가 보죠.